반갑습니다. 열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 기본 동사 노, 자, 두 번째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 기본 형태 노 알아봤죠? 자, I know, 난 압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만 집어넣으면 됐는데, 자, 오늘은 이 형태에서 자, 세 가지 확장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예문을 준비했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Number one, I don't know how to explain. 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자, 또 no를 찾고 일단은 기본 동사요. 자, 부정하는 거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 다음에 목적어 필요한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투부정사하고, how, 어떻게, 의문사하고 투부정사가 결합된 형태죠. How to explain.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형태입니다. 자, number two, I don't know what to do. 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마찬가지죠? 1번과 똑같습니다. 자, I don't know. 빨리 가요. 나는 모르겠다. 네, 목적어 똑같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형태죠. 자, number three, I don't know where to begin. 나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1, 2, 3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자, 기본 동사 노를 잡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잡고. 마찬가지, where,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죠.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형태입니다. 자, 1, 2, 3번은 똑같아요. 자, 알다, 타동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우리 명사고라고 배웠죠? 의문사 투부정사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Number 4. You never know how sorry I am. 자, 너는 결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를 거다 형태죠. 자, 4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 기본 동사 노를 쳤습니다. 자, 앞에 줘요. You never know. 너는 결코 모를 거야. 그 다음에, 자, 동사 다음에 이번에는, 자, how sorry. 의문사가 앞에 왔고, 그냥 어순 주어 동사죠. 자,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목적어 쓰인 표현이에요. 너는 결코 모를 거야. 자,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자, 5번도 같은 형태입니다. Number 5. I don't know what you mean.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자, 마찬가지죠? 자, 항상 기본에 동사를 찾고요. no가 동사 앞이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목적어인데, 마찬가지. what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자, number six. I know who you are. 나 내가 누군지 알고. I know what you do. 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 형태죠. 자, 이런 표현은 간단하게. 상대방의 정체를 아이덴티티하고, 그다음에 occupation 직업 정도 나타낸 표현입니다. 자, 6번도 4번하고 똑같아요. 자, 동사 노를 찾고요. 자, I know 나는 알고 있다. 그다음에 목적어인데 마찬가지 who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되죠. 상대방의 실체. 두 번째 마찬가지 I know. 자, 동사 노를 찾고요. 나 알고 있다. I know. 그다음에 마찬가지 what 의문사 주어 동사죠.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내 직업을 안다. 이렇게죠. 자, 4번, 5번, 6번은 자 간접형, 자 타동사 노의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가 쓰인 문장입니다. 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7번, 8번인데요. Number 7. I didn't know you are here.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 그 얘기죠. 자, 7번 보시면 자 동사 노를 찾고.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때는 문장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나 몰랐어. 뒷문장은 you are here. 네가 여기 있다. 네가 여기 있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되죠. 자, 타동사 노의 목적으로 문장 전체가 오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대수 이어지면 좀더 쉬웠을 텐데, 이때 대수는 거의 생략됩니다. 자, number 8. I know we'll never look. 자, 나는 우리가 결코 되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 형태죠. 뒤에 좀더 덧붙이면 we'll never look back our past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돌아보지 않다. 좀더 좋겠죠? 자, 여하튼 자 동사는 no입니다. no가 알다고 앞에가 주어져. I know 나는 알고 있다. 자, 마찬가지 no 타동사의 목적어 표현인데 이때도 뒤에 나오는 문장이 목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자, 나는 알아. we'll never look. 아, 이거 빠졌네요. 룩백입니다. 또 실수했네. I made a mistake again. 자, 룩백입니다. 우리가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거란 걸 안다 형태죠. 자, 7번, 8번은 목조가 문장 전체가 앞에 노 동사 노의 목조 쓰인 경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일단 기본 형태 I know something, 나는 뭔가를 안다. 3형식 문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으로 의문사 투부 정사 형태,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자, 문장이 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1, 2, 3번에서는 의문사나 동사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4, 5, 6번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수만 잘 알아두시면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자, 목적으로 문장이 올 때는 여러분이 간단간단한 문장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7번. 자, 나는 네가 똑똑하다는 사실 안다. I know you are smar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문장을 자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